중국 대표 선발전 이번에는 패자조입니다. 그래도 결승이 되겠죠.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IG 그리고 로얄클럽입니다. 첫 번째 경기 일단 오리아나와 카소스 애니를 또 보내줬네요. 로얄 쪽은 일단 찌타이 쪽을 적극적으로 이제 견제를 해주는 것 같고요. 네. IG 같은 경우에는 케이틀린벤? 케이틀린벤은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네. 네, 오늘 우지 선수는 이지레를 계속해서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렌가 BDD가 계속해서 렌가를 사용했었죠. 네. 어쨌든 이게 글로벌 밴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이렇게 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피즈. 애니피즈. 네, IG는 아예 그냥 NEPG를 봉쇄하겠다. 아, 네, 이렇게 되면 네. 진짜 제드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린 쉐넬리스. 네, IG도 생각은 좋아요. 네. 거의 저격밴 대부분이 저격밴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네. OP 챔프라고 불리는 챔프들이 다 열려 있는 상황이죠. 소나가 먼저 보이고요. 네. 타비가 이제 애니가 막혔을 경우에는 소나가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뭐 쓰레쉬도 있는데 일단은 소나 쪽으로 가다가 잡은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지가 다시 한번 그렇죠. 이즈 소나를 조합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로 키드 코르키를 뽑을 수 있거든요. 아, 키드는 가능성 있죠. 네, 베인. 네, 베인. 베인 쓰레쉬 키드라면 저는 키드라면은 코르키를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키드가 워낙 코르키를 잘하고 또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가요? 그렇죠. 시즌 2 때 이제 원딜 원딜의 또 이즈 코르키 시대 일때부터 네. 키드가 굉장히 코르키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레이브즈 이즈 코르키에서 예, 원딜 3대장이었죠. 예, 네. 그냥 베인 쪽으로 가닥을 잡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나와 이즈리얼 그리고 스레쉬와 베인. 이거 나오나요? 일단 자르반은 락이 됐습니다. 네. 이러면 탑 자르반에 정글 시바나 갔거든요. 그렇죠. 뭐 반대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시바나 정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상대 정글을 내가 정말 그 실력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나오는 뽑아야 되는 챔피언인데 네 일단은 럭키의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그리고 신드로 하나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리 아리와 제드 싸움으로 되네요. 암살자 챔피언들 간에 암살 챔피언들 간에 싸움이 됐고 미드 쪽에서는 아무래도 무슨 손싸움 같은 거 그렇죠. 네. 아리와 제드는 처음에는 아리가 제드를 좀 이길 수 있다 아리가 더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다가 이후에는 이제 제드가 조금 더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제드가 좀 좋다라는 평가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네. 최근에는 웬만하면 제드가 어떤 챔피언이 라인에 와도 대부분 다 이기는 경우가 나오죠. 거의 뭐 무상성이라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 어쨌든 그런 제드가 화이트 지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화이트 지지도 제대로 캐리하는 모습 보여준 적이 있고요. 네. 미드는 결국은 제드가 조금 더 우세할 것 같다. 그리고 바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나요? 뭐 바텀 같은 경우는 일단 정직한 맞싸움에 있어서는 베인 스레쉬가 확연하게 딜량에서는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소나의 유지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나 이지렬 쪽이 아웃파이터 쪽으로 할 거예요. 예, 최대한 신비 하나 살 그다음에 소나 용맹의 참가로 견제 위주의 플레이. 최대한 맞싸움을 피하면서 성장을 하는 네 이런 식의 싸움을 가겠죠. 최대한 3일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안정적인 파밍 위주의 플레이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패자조 결승인데 사실 IG가 로얄클럽에게는 약간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지금 로얄카가 약간 멘붕 상태거든요. 네. 네. 분명히 OMG와 1경기에서는 날아다녔는데 2, 3경기에서 너무 좀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던진다는 느낌 받을 정도로 경기에서 많은 그런 미숙한 부분을 보여줬어요. 네. 방금 베인의 위치로 확인을 했죠. 네. 베인과 이지럴이 만나서 앨리스와 스레쉬가 함께 움직이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좀 와딩을 해줬고요. 지금 저 미드 쪽에 이 와드를 하는 거를 네네. 아 이거를 이제 앨리스 이게 앨리스 스레쉬가 먼저 와딩을 했기 때문에 소나가 와딩을 하는 것을 봤고 소나는 지금 저 와드를 못 봤죠. 아 네. 블루 진영은 로얄은 봤고 지금 아이지는 받고 로얄은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예측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예측은 네. 할 수 있겠죠. 로얄 클럽 같은 경우는 조금 수비적으로 와딩을 해줬습니다. 1분 워드까지 사용해서 블루 쪽을 좀 조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또 제드가 좀 레드 쪽에 오래 머무네요. 예, 상대 쓰레쉬가 있기 때문에 쓰레쉬 베인, 아리, 앨리스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네. 늦은 인베이드를 올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예, 좀 안전하게 정글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제드가 도와준 것 같아요. 네. 여기 탑시바나거든요. 이게 쉔에게는 어떤지 쉔 그 사실 탑시바나가 굉장히 그 라인 전선 세다고들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강케이서란 강승현에서한테 물어봤을 때도 네. 그 이 스킬을 맞추면은 거의 맞딜에 있어서는 최강이다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 탑 시바나 같은 라인 시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네. 예, W 선 마스터에 이제 이 스킬 후 마스터를 하고 여기서 예. 전멸 뺐고요. 네. 이 레벨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기서 막 들어가요. 네. 전멸 안 쓰고 사용서가 맞았으면 클럽. 이건 정화대 못 맞거든요. 아 이게 한 방에 아쉽네요. 네, 이거. 이게 일반적인 마틸 구도에서는 베인 스레쉬가 이기기 마련인데 네. 그 이전에 소나와 이지리얼의 견제가 좋았거든요. 체력을 잘 빼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던 거죠. 아 우리 우지 선수의 또 정화 반응도 굉장히 빨랐고요. 네네네. 일단은 일루전이 탑에 들렀다기 때문에 가나이클 집에 한번 갔다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와딩 그리고 포션을 더 사서 가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우지가 이득이죠. 탑이 전멸이 먼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많이 이득 봤어요. 그렇죠. 우지는 지금 전멸이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고 네. 라인도 이득을 취했습니다. 자, 키드가 좀 놓치게 됐거든요. 네. 자르반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야, PDD는 뭐 초식형 챔피언이든 어떤 챔피언이든 간에 어떤 챔피언을 잡든 정말 라인전 공격적으로 운영하죠. 웬만해서는 안 집니다 진짜. 네. 어렵기. 네. 경험치 갱킹. 그렇기 때문에 PDD 그 IG를 상대하는 팀 자체는 PDD를 공략하면 이긴다라는 공식 자체가 이미 성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네. LPL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공식처럼 성립해 있는 상태예요. IG는 PDD만 무기력하게 만들면은 게임을 이길 수 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PDD는 완전히 지금 자유롭게 풀린 상태예요. 이게 결국은 힘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와주는 거거든요. 고치 도발. 자, 이거 엘리스가 빠지고. 하지만 역시 아, 근데 안 돼. 이건 아니죠. 이게 위험한데요. 아, 네? 이거는 아, 다행이에요. 오. 지금 저기서 포탑 한 대만 더 맞았으면은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갓날크도 약간 욕심 부렸어요. 근데 네 갓날크도 욕심을 부리고 네 일루전이 살짝 빠졌다가 다시 합류하는 타임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일단 줄타기로 올라갔다가
네. 타옥으로 근데 좀 PD들에게 오래 쏠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족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나이카 조금 더 욕심을 내봤죠. 그렇죠. 네. 바텀은 어쨌든 기대도 많이 따라는 왔습니다. 오. 여기서는 매혹을 맞추면서 아 그래도 들겨지지 않아요. 먼저 네 거의 지금 미드 같은 경우에 정말 서로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굉장히 치열하죠. 네. 예. 서로 이제 6렙 같이 찍었고. 자. 일단은 뭐 먼저 IG의 소설을 가져왔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는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딱 그만큼 차이 나죠. 자, 이거는 IG가 눈치를 채야 돼요. 왜냐면은 시바나가 라인 정말 계속해서 밀어놓고 자리를 비웠었거든요. 그리고 살짝 예, 아래쪽에서 미드룸이 갈려다가 네. 예, 눈치를 채고 아리가 약간 빼는 무빙을 보이니까 다시 라인 합류했고요. 셰니 먼저 6렙 찍었죠. 아, 가나이카 생각했던 그 구도가 아닌데요. 그렇죠. 라인전에서 셰니를 완전 괴롭힐 생각이었는데 일루전이 계속해서 탑에 케어를 오는 바람에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망한 라인은 버려야죠. 계속 미드 봐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PDD가 흥했던 경기에서 진 경기는 보지 못했었거든요. 아, 일단 탑이 걸렸어요. 올해. 이거는 자 탈진. 근데 한 방 이건 나 죽게. 예, 랜턴 타고 와서 성공하곤 주지 않고요. 결국은 차라리 그냥 내가 죽더라도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더 앞으로 가서 탈진을 걸어줬죠. 네. 지금 시바나는 예, 몰락한 왕의검 트리를 일단 방관이라든지 오! 아 쉬나요! 일단 아리가 마나가 살짝 없긴 하거든요. 어? 이건? 여기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예, 시바나가 요해강님으로 지금 취소시킨거죠? 네 요해강님으로 넉백시켜서 취소시킨거고 오! 드래곤 쪽에서 싸워. 일단 드래곤은 일루전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잡혔구요. 여기서 베인은 뭐 살아가겠죠. 키드는 어쨌든 시간 쓰고 굴러서 살아갑니다. 샤오샤오도 살아가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2대2 네. 동점이 됐어요. 그래도 드래곤도 있고 해서 글로벌드는 아주 근소하게 1000골 정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IG 쪽이 거기다 아리도 미드에서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파밍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문제는 바텀인데 바텀 쪽에 좀 앨리스가 많은 좀 신경을 써주면서 좀 커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지렐과의 CS 차이를 줄이든지 아니면 킬을 내주든지 해서 만약에 바텀까지 IG가 좀 무난하게 풀릴 수만 있다면은 게임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구도거든요. 왜냐하면은 PDD가 이미 시바나를 탑에서 압도를 했고 그렇게 된다면은 셰니 이런 식으로 흥했을 때에는 탑라인을 먼저 밀고 스플릿 푸시를 할 때 네. 예, 그 위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셰니 PDD가 뭐 호기를 부려서 공태를 먼저 가는 트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태화목공망토를 먼저 가는 트리이기 때문에 쉔의 안정성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게 더 힘들죠? 그렇죠. 네. 흥했다고 막 던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가버리면 그러니까 같은 만라이너 입장에서는 힘들죠. 샤오샤오 옆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더 오기만 하면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릴 텐데 언니가 더 아파가지 않습니다. 이제 딜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히려 시바나가 높죠. 제드 로밍 한번 하는데 와딩 잘 돼 있어요. 아리가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요.
아, 그렇죠. 탑을 먼저 밀어놓고 쉐인이 그쪽으로 탑 쪽에 좀 치중을 하면서 탑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주면서 그쪽으로 시선 끌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네요. 자리가 맞고 싶은데 미드에는 제드와 자르반이 지금 미드 2차, 네. 1차 굉장히 계속 압박 주고 있고요. 시바나 스킬트리가 예, 역시나 W 선마. 네. 그 다음에 이제 2를 선마하냐, 3를 선마하냐, 예, 그 차이가 있겠는데 대우는 이제 2점마 쪽으로 가겠죠. 네. 이번 선성을 맞지 않았습니다만 우지가 지금 일단 CS는 좀 앞서가거든요. 계속해서 네. 시바나가 탑에서 힘드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이거 바텀 더블킬 만들고 이거 포탄 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득 가져가겠다는 건데 안 돼, 하지만 어둠 눈치 정말 빨라요. 네. 이거 안 보인다, 이상하다. 네. 딱 여기라는 느낌 받은 거죠. 빨리 밀고 빠져야죠. 중간에 우지도 쿨이 돌아왔습니다. 어? 교전 시간? 네. 여기서 화이트 지지가 근데 빠졌고 끈기나요? 아, 쉐인 넘어오고 쉐인 넘어옵니다. 크레센도 잘 들어왔어요. 아, 근데 타비가 잡히네요. 자, 전면 아직 있어요, 쉐인. 아, 저건 네, 약간 부담되죠. 들어가진 네. 않고 있고요. PD가 안전하게 탑 1차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더욱더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IG는 탑을 깨자 말... 깨는 와중에 내려온 게 아니라 안전하게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지금 IG. 네. 로얄이 전 경기가 굉장히 좀 네.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위너 라운드에서 아, 그 사이에 미드. 이건 좋죠. 네. 이거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위너 라운드 2, 3경기에서 아, 만났는데 화이트 지지. 아, 와드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라 빠져 나갔네요. 자, 킬 상황은 3대2, 그리고 타워는 2대1 동률입니다. 하지만 IG가 정글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제대 암살이 한두 번 정도 나와야 네. 조금 더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로얄 입장에서요. 자, 결국은 CS 좀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스타에게는 네. 아니면은 지금 쉐인이 탑에 묶여 있을 때 쉐인 공격이 없는 거 알거든요. 지금 풀탱 개선을 봤을 때 이거 맞지 않았고요. 야, 전멸, 전멸. 이거는 전멸 빼기 위한 대결 편이었죠. 아, 맞전멸이죠, 전멸에. 위광님 네. 근데 슬로우 아 어느 가고 아 우지 한 입만 우지나요? 네 예, 우지가 우지가 마지막에 제대로 숟가락 한번 얻네요. 자, 이러면은 이제 이즈리얼이 점점 우지의 이즈리얼이 크고 있거든요. 네, 이거 또 조심해야겠죠. 확실히 지금 미드 그 아리와 제드의 격차보다 우지와 키드의 격차가 좀 더 크게 느껴지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면 왜냐면 또 화이트 진도 금방 또 따라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인은 계속해서 어디 참여하지 않고 파밍하고 있습니다. 바텀에서. 그렇죠. 지금 이즈리얼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이죠. 이즈리얼 지금 4위에 채 나왔는데 네. 베인은 몰락한 왕위감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선수들은 뭐냐 13분, 14분 때 나오는 게 굉장히 당연하네요. 이제 그렇죠. 아, 투명 드래곤이네요. 아, 정준으로 길을 밝혔어요. 근데 이거 일단 아이즈가 먹었고 이제 잡혀요. 이거 잡혀요. 시원한 잡혀요. 이즈리얼이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좀 많이요. 제드 잡히고요. 네, 그때까지 버티지 못한 거죠. 네, 이거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용도 주고 킬도 주고 다 줬어요. 아, 거의 뭐 예, 간디 수준에. 네, 간디가 결국은 나중에 진짜 제일 무서워요. 옥수수랑 금이랑 바꾸자 자꾸 그러고. 아, 이렇게 미드 1차까지. 드래곤 주고 킬 3개 주고 미드 1차까지 줬습니다. 2차도 이거는 아, 그나마 이게 제드이기 때문에 네. 요거까지는 버틸 수 있겠네요. 밀어내고요. 브레클럽이
약간 좀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글로벌골드는 4,000골 벌어졌어요. 탑시바나의 픽이 굉장히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은 좀 애매한 상황이 됐죠. 딜도 안 되고 이거는 탱도 안 되고 뭔가 뚜렷한 지금 컨셉이 없는 시바나 픽의 이유를 저희가 알지 못하게 되는. 원래 계획은 뭐였을까? 글쎄 뭐 쉐인이기 때문에 쉐인에 있는 탑라인은 쉐인 일단 뭐 태양꽃망토가 나오기 전까지는 램프시력이 낮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시바나의 빠른 푸시력으로 좀 탑라인을 강력하게 압박을 해준 후에 쉐인을 탑에 묶어 놓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잘 안 됐죠. 이거는 뭐 그렇죠. 일루전이 많이 해준 거죠. 비디도 잘했지만 결국 갓나이카 좀 쉐인에 비해서 큰 기회를 좀 잃으면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탑라인을 오히려 먼저 지금 밀린 상황이었죠. IG의 선택도 좋았죠. 체인이 탑에서 이미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앨리스랑 아리가 탑으로 옵니다. 네. 일반적인 때는 이유가 없거든요. 탑으로 갈. 네. 굳이 잘 풀리고 있는 라인에 미드 정글이 간다. 거기에는 뭐 또 한 가지 거기에는 이제 탑을 확실히 이제 밀어 넣고 예, 탑라인을 좋은 라인으로 우리 라인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좀 네.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대의 판단, 상대의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리? 암살? 존냐? 존냐 벌써 나왔었고 존냐가 버텼죠? 하지만 쉔! 아, 실드! 아 이거 화이트지가 높네요. 쉔 2렙, 예. 쉔이 11렙 찍고 2렙 공이라서 실드량이 엄청났죠 방금. 네, 존냐 시간 잘 끌어주고요. 전면 아 요해강님인데 아, 저 시바나는 네. 아, 이것도 벽 대격변을 그린솔진으로 빨라가네요. 뭐, PDD. 그래도 낫죠. 맨땅에 아. 저 시바나는 그래도 맨땅의 공수는 누구의 시바나는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이번에는 로얄 클럽이 그나마 나왔네요. 그렇죠. 언더 위쪽에서 이지열이 굉장히 안전하게 딜을 넣는 구도여서 잘 쌓았다고 봅니다. 네, 우지와 지금 키드는 딱 바텀 같은 경우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죠. KDA를 거꾸로 뒤집으면 우지께 산이 되고 산께 산 죄송합니다. 우지께 키드 거가 되고 키드 거가 산 우지께 됩니다. 아 산하고 우지하고 붙는 거 계속 막 오래하다 보니까. 미안해 키드 널 잊은 건 아니다. 키드에게 전하겠습니다. 아우 전화 아이지한테 전할 것도 많네요. 탑에 전해야 되고 바텀 전해야 되고. 아 그럼요. 네. 바쁩니다. 네. 참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면서 글로벌골드 차이가 동굴 약간 좁혀지는 구도가 됐네요. 2000골 좀 넘게 나는 걸로 좁혀졌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일단 원딜의 탑과 원딜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아니죠. 아 서로? 예, 네, 서로 그렇죠. 지금 탑과 그러니까 원딜의 차이가 IG의 쉔이냐 네. 아니면 로얄클럽의 우지냐. 우지냐 네. 우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쉔도 그렇고 앨리스도 그렇고 방템을 다 지금 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 속삭임을 빠르게 먼저 가진 상황이죠. 네, 지금 샤오샤오도 영리하게 어둠 통로를 통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로얄클럽 봤기 때문에 참사를 또 면했네요. 네. 이거는 가나이카 지금 자기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거든요. 나는 반인 반용인데 한나 닌자 따위에게 라인자 털리고 있죠. 뭐죠 그건? 네? 뭐죠? 야 용의 그 핏줄이잖아요. 스토리 좀 보라니까요. 재밌어요. 아니 그거 아는데 네. 예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자르반 와 너무한다. 시바나 자르반 짝사랑하잖아요. 탑도 한번 넣어주고 말이야. 아 나쁜 남자 컨셉인가? 그니까요. 네. 왕자님은 역시 약간 비싼 남자예요. 네. 약간 이제 밀당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인 것 같은데요.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반라이크. 뭐 제대로 나온 템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시스 정말 열심히 잘 챙겨 먹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예상 외로 이렇게 어쨌든 쉔을 찍어 누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했던 픽이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못하면서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 됐죠. 드래곤은 끔찍하죠. 그룹을 좀 더 좁혀지는데요. 네. 오늘 로얄의 기동력이 굉장히 일단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맵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드래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예. 순간적인 타이밍 체크라 타이밍 판단이라든지 이런 기동력 빠르게 네. 움직이는 이런 능력 자체가 오늘은 확실히 지금 가장 좋다. 네, 움직임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아마 등골 선언했을 텐데 매우 사형선고 고치게 우락 날아왔거든요. 이거 맞으면 그냥 한 방에 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런 연계가 굉장히 또 전판에도 물론 IG가 아니었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고치 맞추고 거기다 사형선고 날린다던가 네. 사형선고를 먼저 맞추고 고치를 맞추고 여기는 플러스로 매우까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 도발도 있죠. 한번 뭐든지 한번 걸리면 연속으로 우다다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라도 걸린다면 정말 네. 죽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르반이라든지 소나의 네. 역할이 중요하겠죠. 카운터를 칠 수 있는. 네네네. 아 근데 제가 좀 오늘 좀 많이 쉬긴 쉬었네요. 근데 약간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할게요. 아유 뭐 전혀 뭐 별로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쉬긴 쉰 것 같아서 호밍밍 소리가 나네. 아우 요즘 늙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가 좀 쉽게 드네요. 아 작년만 해도 1년에 한 번 감기 걸릴까 말까 해서 감기 잘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자꾸 아 34에서 35 되니까 또 달라요? 아 완전 달라요. 1년 하루하루가 달라. 우리 젊은이들 이해 좀 해주게. 아 네 목도 막 남겨요 막. 급한 거죠. 네 좀 급했어요. 네, 먹다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네, 남의 것도 아니고 내 건데 이렇게 남기면 나중에 잔반 처리해야 되거든요. 아 불쌍하게 1, 2전에 막 짬 남기면 짬 타이거처럼 아 이거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막 지금 전멸? 네. 아 매우 남았어요. 하지만 죽겠네요 이거는. 네. 아 길게 도망쳐 봤습니다만은 진짜 모양새 안 나오고 죽었죠. 그래도 뭐 정치해야죠. 나 아리공 베인공 뺐어. 아리 전멸 점화까지 뺐어. 아. 전멸. 야 이거 좋았는데 진짜 1전. 아 근데 터치 나 잘 떴고요. 여기 녹았어요. 이건 좋아요. 여기까지는 자, 아직 아닙니다. 네 여기서 네. 조전 딜이 굉장히 아쉽네요. 시바나의 존재라든지 그 이상의 존재가 지금 아쉬운 게 딜이 말씀, 안 나오면 너무 잘 들어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소나의 그 병나마 전멸 크레센도와 네. 자르반도 한 3, 4명 뛰었던 것 같거든요. 기창으로 진짜 잘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있는 딜 호응 자체가 너무 아쉽네요 지금. 제드가 일단 뭐 녹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네. 애초에 5대4 싸움이었죠. 네. 시바나가 없었던. 네네. 아이지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이후로 또 멘탈이 또 회복이 된 모양입니다. 이제 보고는 있지만 함부로 아 가나이크 왔어요. 복수의 종. 하지만 그린지 돌진 빨리 나갑니다. 우지가 지금 4킬 1어시 네. 팀에서 가장 지금 잘 큰 상태인데 희한하게도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존재감이 지금 없거든요. 이 성장치에 비해서 네. 우지 이즈리얼의 그 이후에 몇 번의 한타에서의 존재감이 지금 약간 떨어진 상태라 그 판을 지금 팀이 잘 만들어줘야 네.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도발 걸렸으면 정말 죽을 사자 두 개를 끼고 있네요. 네.
지금 마음 모은 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키 4대스 4호씨 정령의 영상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결국은 빌지어터의 적검을 모양을 올릴 지금 여유 자체가 없죠. 네. 내가 들어가서 뭐 탱하고 뭐하고 누구 좀 딜 좀 하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먼저 녹아요. 자, 쉔도 정령의 영상 그리고 네. 태양 물권 멍토의 닌자탑이 여기다 쇠사슬 줍기를 하나 더 갔어요. 아, 지금 아리가 존예 모래시계에 쓸데 아 전멸 예 네. 중불꽃 선화가 나왔거든요. 이거 이즈렬 우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비전 이동으로 피해도 남은 데미지 때문에 죽는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스타이가 한번 누굴 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굉장히 잘 컸어요. 화이트지가 지금 네. 아 맞으면서 그냥 하죠. 피디지도 지금 평소 너무 다르게 아 여기서 이거 한번 누려봤는데 아니 저기서 일단 제 다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사연성 기다려요. 사연성 기다려요. 아 제드가 키드 노리고 있고 쉔 넘어오고요. 아리 키가 지금 아리 우지 암살하러 갔는데 아, 일단 타비, 우지를 받았고 타비가 근데 우지가 아. 지금 전쟁의 탈을 좀 한 상태라 네 딜로스가 좀 심하죠. 많이 심하죠. 좋게 말하면 본인이 살 수 있는 경로를 찾은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 전장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딜을 많이 넣지 못했습니다. 저 어차피 너희들이 털릴 거라면 내가 먹겠다. 네 화이트스 쫓아가죠. 어그로 잘 끌어요. 제타이의 지금 선택이 굉장히 좋았죠. 존야의 머리시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상대 진영 한가운데로 지금 혼령질주로 파고들어서 네. 우지를 암살하려는 네네네. 생각으로 그러면서 우지를 전장 이탈을 시키고 소나를 옆에 있던 소나를 노려서 네. 간절한 딜링을 뽑아냈고요. 그렇게 그걸 빠르게 캐치하고 일단 한번 띄워줬기 때문에 우지도 살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무슨 소리죠? 네 저도 지금 네? 네 지금 다들 들으셨나요? 갑자기 쿵짝쿵짝 네? 갑자기? 신나는 비트가 나오는데 뭔가 했네요. 아 이거는 뭐 바텀 이노타워까지 바텀 벌써 랜드마크 건설이에요. 아 이거 키드 먼저만 노려봤는데요? 키드? 아 키드가? 키드 아 맞물려 됐고요 소나한테. 자 근데 아래쪽에서 제드가 샤오샤오를 잡긴 잡았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되는 동안 네 밑에 본진이 주요 딜러가 빠져 있거든요. 아무리 타워라 아리 살았고요. 잡았습니다. 아예 마지막 마무리로 네 이 스킬로 마무리했고 지금 추격하기 약간 늦었죠. 어때 뭐 샤오샤오를 끌어내는 것만큼은 뭐 잘 했습니다. 막 그런 거 정말 말 그대로 그럴 때 전체 세팅 하면 올라오거든요. 네. 제드님아, 님네 기지 털려요 이런 거. 어쨌든 한번 잘 막아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골드 체인 다시 벌어졌습니다. 5천 골 가량 앞서 나가는 아이지. 네. 네. 지금 안정적인 루트를 바텀 라인에 뚫어놨죠. 그렇죠. 네 이게. 네. 이게 또 그 버그 같네요. 어떤 거요? 그 사운드 버그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존야 소리 버그도 있었잖아요. 아. 그리고 저기 그거 기억하시나요? 소나 그 띠로롱 하는 소리를 자르반한테 묻어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소나 소리가 샤오샤오한테 묻은 것 같은데요. 아 크레센도 크레센도 맞았을 네네네. 때. 네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거 같아요. 제가 계속 들어봤는데 진짜. 네. 아, 이거 봐요. 그... 네. 샤오 삼촌 사라지니까 소리가 꺼졌어요. 맞네요. 네, 맞네요. 아 크레센도를 맞으면은 CLC가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네요. 그런 거죠. 네네네. 저 처음에는 쿵짝쿵짝 소리만 듣고 지금 새로운 걸 알게 저희가 되네요. 막 실수로 인터넷 창을 켰나 네. 했는데 뭔가 했더니 그냥 소리 듣더라면 크레센도 소리. 여기서 또 슈바나 먼저 달려 들었는데 고치 맞았고요. 네. 아리. 근데 지금 예. 그 사이에 2킬 죽여먹고 뭔가 좀 세졌네요. 파스쿠네가 뭐 과 의지성의 힘인가요? 딜템은 지금 뭐 빌저 태적권 뿐이거든요. 네. 스킬 딜로 순수하게 좀 스킬 딜로 뽑아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세긴 세네요. 네.
야, 쉔 아예 작정했네요. 지금 가시가부까지 갔거든요. 상대가 지금 올레이디. 네. 물론 시바나의 W와 E가 마법 데미지를 주긴 합니다만 Q가 이제 물리 데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쉔호구요. 화이트 지지 매운 맞아 고치 맞았고. 네, 베인 잘 지켰어요. 이거 네. 로얄 던 이거는 게임을 예, 네, 여기서 거의 던졌다고 해도. 네, 하나 그냥 우지야. 네. 가라. 우지병. 자, 여기서 뭐 한타 하고 아, 화이트 지지 우리 마무리 짓자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는 내가 일루전 사네요. 아, 레드 데미지죠. 네. 바론. 야! 그 상황에서 우지 체력이 없는 챔피언을 또 정확하게 잡아내네요. 네. 아, 이 선수 역시 물건이에요. 진짜 바론은 뺏기겠습니다. 게임을 좀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 와중에 무조건 다 해주는 우지예요. 그렇죠. 네. 여기 복수해줘야죠. 우리 가나의 그 상병님이 나를 구하려고 네. 후방을 맡아가지고 우질병 혼자 가게 내가 뒤를 막겠네 이러는 거죠. 영화 보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같이 가야죠. 막 의리를 지키려고 하죠. 갑자기 그, 아 나 발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니 갑자기 나를 놓고 움직이면 밀리터리 무비가 나를 놓고 가봤자 둘 다 잡히게 될 거야 이러면서 진짜 눈물 나네요 정말. 저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지가 잘 컸으니까 살려줘야죠 우지를. 아... 자, 뭐 키 상황은 20대 11입니다 아이즈 상당히 앞서 나가고 타워도 6대3. 네. 차이가 좀 있죠. 게다가 보통은 이너 타워까지 밀린 상황인데 언제든지 막고 억지기만 톡톡 건드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딴 데 갈 이유가 없죠. 바론까지 먹었겠다. 네. 바텀 가서 한타 하고 지금 억제기 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저기 그 경기 자체가 좀 치열하기도 해요. 지금 분당 거의 1킬이 나왔거든요. 자, 내려가는 바텀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과연 이게 미드히차는 지키고 암살을, 싶은데요 암살을 할 수가 네. 있느냐. 미드히차는 지키고 싶은데 걸로 올라가면은 지금 바텀에는 억제기가 망가지고 미드히차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미드히너타운은 사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죠. 구레나룩 같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노리고 아 사연성공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억제기를...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네. 로얄은 빠지는 게 낫거든요. 바론 버프도 있고 싸우면은 텔차이도 있고 이거... 싸우면은 어? 어 일단 지키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럭키가 약간 녹을 것 같은데요. 가나이 뛰어들었는데 시바나 혼자서는 무리예요. 아, 그렇죠. 시바나 혼자서는 영... 무리예요. 네. 제드 탈진 걸린 상태에서 지금 스킬 쏟아부었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뭐 아... 좋냐에다가 쉔군까지 네네 경기가 이렇게 좀 약간 허무하게 끝납니다. 로얄 클럽과 아이즈 경기였는데 많이들 기대를 했거든요. 아, 오지 5킬 데스 4어시에 CS 34분에 331개인데 아, 이걸 지네요 진짜. 네, 이렇게 되면서 일단 뭐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네, 패자조 결승 첫 번째 경기 IG와 로얄클럽의 경기는 로얄클럽이 IG에게 먼저 1승을 내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1대0.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